제가 왜 끝없는 이야기를 황금빛으로 썼는지 아세요? 저 끝없는 이야기 잘안 보이시죠? 이 끝없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황금처럼 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그림이 까만 뱀이 흰 뱀을 물고 흰 뱀은 까만 뱀을 물고 끝없이 돌아가죠. 혹시 끝없는 이야기 읽어보셨나요? 미하일 엔데가 지은 끝없는 이야기? 거기에 보면 아우린이라는 목걸이가 나오는데 거기에 흰 뱀이 검은 뱀을 물고 검은 뱀이 흰 뱀을 무는 그 그림이 나옵니다. 이 성경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나 하면 하나님에게도 불가능이 있었다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도 자식이 낳기 전에 너 나올래? 안 나올래? 물어보고 애 낳는 부모 있나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전능하시지만 무엇만은 할수 없었나 하면 물어보고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들 때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그 아담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기 원하는지 아닌지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 아담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선악과 이야기죠. 동산 중앙에 두신 두 나무. 이두 나무는 두 질문입니다. 생명과를 먹을래? 그러니까 살래? 죽을래?를 묻는데 생명과를 먹을래? 사망의 나무를 먹을래? 라고 하지 않고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과일을 먹을래? 아니면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을래?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인생의 중심 문제, 동산 중앙에 두신 이두 질문은 무슨 질문인가 하면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 네, 생명과는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선악을 선택하면, 다시 말하면 도덕을 선택하면 그 인간은 그 인생을 누가 책임져야 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 아우린이라는 목걸이 뒤에 무슨 글이 쓰여 있냐면 Do what you wish.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라. 그래서 그 바스티안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가 원하는 것을 원하려면, 얻으려면, 뭐 해야 돼?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끝없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공짜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영원히 사는 일이, 이 구원이, 공짜가 아니냐. 이것이,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끝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끝없는 이야기를 끝없이 할까요? 만일 이 끝없는 이야기가 환상의 세계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환상의 세계로 나와서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라면 끝없는 이야기 다시 할 필요 없이 뭐. 뻔한데. 그런데 이 끝없는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죽느냐 사느냐. 셰익스피어가 말했죠. To be or not to be.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그것을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끝없는 이야기, 끝도 나지 않는 이야기를 끝없이 하는 겁니다. 이 국제정치에선 좋은 나라와 나쁜 나라가 없습니다. 내 편이면
좋은 나라, 내 편 아니면 나쁜 나라. 미국과 중국이 서로 주먹 대치하고 있죠. 주먹 대치하고 있는데 한국이 중국하고 가까워지면 미국은 한국이 중국하고 가까워지면 미국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박장노님을 원수같이 생각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박장노님을 좋아하면 나는 누구하고 또 원수가 되죠? 우리 집사람하고 원수가 되죠. 그럼요. 그런 겁니다. 좋은 나라, 나쁜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내 편이냐, 내 편이냐. 좋은 아이, 나쁜 아이가 있을까요? 단지 무슨 아이와 무슨 아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 아이냐, 남의 아이냐. 네. 내 아이면 나쁜 짓을 해도 이쁘고, 내 아이가 아니면 착한 일을 해도 별것 없고.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성품이 착하냐, 좋으냐로 판단하실까요? 아니면 나의 아니냐, 나의 사람이냐, 아니면 나의 사람이 아니냐로 판단하실까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 인간은 초기 정보, 태어나면서 가졌던 정보 하나, 아주 귀중한 정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간이 잃어버린 정보, 타락하면서 인간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중요한 지식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걸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인간이 타락은 나쁜 일을 해서 타락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인지 모르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럴까요? 그 자식 보고 나쁜 X. 그러죠. 자식이 분명히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인지를 몰라. 그러면 나쁜 자식인 겁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나쁜 자식은 뭘 잃어버린 자식? 초기 정보를 잃어버린 자식.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자식은 그걸 나쁘다고 하기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계속 노력하실까요? 그 정보를 회복하기를 노력하시죠. 그래서 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초기 정보를 잃어버린 민족의 인류의 대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위해서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초기 정보를 잃어버린 백성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마다 구원받을 사람의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해? 서자와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뭘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건 그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백성으로 선택된 게 아니라 초기 정보를 잃어버린 백성은 이렇게 가니 너희들은 이렇게 가지 말아라 하는 것을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 무엇을 잃어버린 인류의 대표? 초기 정보, 곧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이 다 잃어버렸는데 그 중에 한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초기 정보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고 잃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그 백성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이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어떻게 잃어버렸냐면요, 주데이즘 101이라는 사이트에 가보면,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지 않는다 그럴까봐 조금 더 확대하면, 그래도 안 보이시나요? 조금 더 확대하면요, 이렇습니다.
희생제사에서 세 가지 기본 개념이 있다. 이 영어 잘하시는 우리 한 집사님은 영어로 읽으시고요. 그걸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대신한다. 이 희생제사에 세 가지 기념이 있는데 드린다는 뜻이 있고 대체한다는 뜻이 있고 다가간다는 뜻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다가간다는 뜻이 있는데 대체한다는 것을 설명한 말입니다. 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대신한다. 성경 사상에서 맞나요? 틀리나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면 맞다고 그럴까요? 틀리다고 그럴까요? 제물을 드리는, 다시 말하면 죄인, 그러니까 양은 죄인을 대신한다. 그 말입니다. 제물은 양은 이 말이에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죄인을 대신한다. 양은 죄인을 대신하나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뭐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초기 정보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는 겁니다. 뭐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초기 정보를. 이게 누구만의 생각? 유대인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생각. 그 대표가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 말. 재물에게 행해진 것은 재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행해진 것이다. 무슨 말인지 헷갈리나요? 재물에게 행해진 것은, 다시 말하면 양을 죽인 것은 재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행해진 것이다. 양을 죽이는 것은 누구를 죽이는 것? 나를 죽이는 것이다. 그 대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재물은 어떤 의미에서는 재물을 바치는 사람 대신 벌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 사상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잘못하면 누가 벌을 받아요? 성경 사상은 인간이 벌을 받으면 아버지가 벌을 받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아들이 저 집에 유리창을 깨면 내가 갚아준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서자는 어떨까요? 아버지가 그거 갚아준 경험이 없어. 누가 갚아야 돼? 자기가 돈 벌어서 갚아야 되는 거죠. 인간이 타락하면서 초기 정보를 잃어버리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타락은 뭐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너 타락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아까 유대인의 생각을 정리하면요. 유대인은 희생제물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죄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희생제물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피는 유대인들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피는 뭐요? 네, 레위기 7장 11절에 보면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죠. 재림교인들은 피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죄라고 생각하죠. 피 뿌리면 죄의 정감, 죄를 성소에다가 뿌리는 것은 죄를 정가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뭐로 피 뿌림으로 어떻게 되죠? 정결케 되죠. 네. 그런데 재림교회는 어떻게 생각해요? 피 뿌린 것을 죄의 전가로 생각하죠. 산 염소를 죽임으로, 그러니까 죽인 염소는 희생되었습니다. 산 염소를 죽임으로, 그러니까 희생제물이 죽음만으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산염소를 죽여야 죄가 도말된다고 생각하는 게 누구의 생각? 유대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아셀셀 염소를 광야에 보내 자유케 함으로 상징했죠. 재림교회는 어떻게 생각하죠? 산염소를 죽임으로 죄가 도말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생제물은 죄인인데 성경은 희생제물은 그리스도고 재림교회는 어떻게 생각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을 보라 하니까 차마 그거는 희생제물은 죄인이라고 하지 못하고 뭐라 그래?
이렇게 앞뒤가 다르게 말하는 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혼잡,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혼잡되는 거. 네? 논리적으로 피가 죄고 피뿌림이 죄 전가했으면 산염소도 뭐 저기 죽임으로 죄가 덤벌된다고 생각했으면 희생제물도 뭐라고 그래야 되죠? 죄라고 그래야죠. 그런데 이건 또 그리스도라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말씀이 혼잡한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제 입으로 말 안 했습니다. 저는 차마 그걸 입에다 담지를 못해. 네.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그 교회는 이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다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 하는 말입니다. 네. 내가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하나님께서 답답하지 않으시면 왜 내 배가 봉한 포도주통 같이 막 말이 그냥 답답하다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답답해서 생각하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 잘못 이해하는 거.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겁니다. 그런데 뻔하게 피는 죄다. 피뿌리면 죄의 전가다. 산염소를 드림으로 죄가 죄 문제 해결된다. 그랬으면 희생제물도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죄라고, 희생제물도 죄인이라고 그래야죠. 그러면 뭐는 면해? 네? 뭐는 아니에요? 혼잡은 면하죠. 혼잡의 대표가 뭐? 바자로 시작하는 거. 바벨론은 안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내 말을 이렇게 혼잡하게 해놓고 뭐라고요? 진리교회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누구를 속이는 거? 백성을 속이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는 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클리포드 골드스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25살에 유대인으로서 25살에 재림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45살에 안교 교우가 편집하는 일을 대청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몇 년 동안 다른 잡지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안식일교회 대청회에 들어가서 안교 편집을 여러 해 동안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도 계속할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안교 교과가 누구에 의해서 편찬되고 있다는 얘기인가 하면 유대인에 의해서 편찬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 교인이 되긴 되었지만 무슨 사상은 빠져나가지 않은 사람? 유대인의 사상은 빠져나가지 않은 사람. 그런데 그 유대인의 사상이 누구에게 딱 맞아떨어졌다는 이야기? 안식일 교인들한테 딱 맞아떨어졌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분이 안식일 교회에서 안교 편찬을 그의 사상으로 해도 전혀 안식일 교인들은 부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죄를 생각해 보자. 죄는 방사성 폐기물, 피는 그 폐기물을 담는 용기, 성소는 임시 저장소라고 하자. 폐기물인 죄는 죄인으로부터 희생제물로 옮겨지고, 여기 희생제물은 죄인이나 예수입니다. 희생제물로부터 옮겨지고 다시, 그러니까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피를 통하여 제사장에게로 옮겨진 후 성소에 보관된다. 피가 뭐로서 성소에 지금 들어간 거죠? 죄로서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생명으로서 들어간 겁니까? 네. 피가 죄로서 성소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정된 날, 지정된 날이 뭔가 하면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에 모든 폐기물은 다시금 피를 통해 임시 저장소 밖으로 옮겨진 후 무인지경, 죄가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어떤 장소에서 폐기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세셀 염소가
죽음으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로이 아담스와 앙헬 로드리게즈가 있는데, 로이 아담스는 또 뭐라 그랬냐면요, 이 사람은 애드벤티스트 리뷰의 편집장입니다. 아무도 십자가에서 이 일이,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속죄입니다, 온전히 성취되었다고 확실하게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십자가 이후에도 수천의 유혈전쟁이 우리를 괴롭혀왔다. 그러니까 이 땅에 죄의 현상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니 죄가 뭐 하지 않았다는 얘기? 도말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죄가 도말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아직도 죄의 모습들이 있다는 얘기죠. 탈레반에 사람들이 잡혀 있는데 한 사람당 100만 불씩 내라고 해서 이 세 사람을 위해서 300만 불을 나라에서 갖다 줬습니다. 나라에서 이 사람들을 데리러 갈 때까지 이 사람들이 컴컴 어두운 데서 고생할까요? 안 할까요? 이 속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 땅에서 고생당해야 될까요? 유혈전쟁은 언제까지 있어야 될까요? 갚지 않으셨기 때문에 유혈전쟁이 있는 게 아니라 다 갚으셨지만 어떻게 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실 때까지 그런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속죄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무엇으로 말씀하셨냐면 빚 갚아주는 것으로, 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빚을 갚아주었으면 이 사람은 그때로부터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자유를 얻을 수 있죠. 그런데 돌아가면서 얼마지? 얼마 빚진 사람은 한테 가서 돈 내놓으라고 그랬죠? 한 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가서 그거 내놓으라고. 한 달란트는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죠? 34kg의 금무게입니다. 지금 돈으로 100만 불 정도에, 한 10억 정도에 해당하죠. 근데 100데나리온은 그저 한 3개월 일할. 예. 왜 혼났을까요? 아, 나는 갚아줬으면 100데나리온, 참 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준 사람이 왜 그것까지 참견합니까? 그 사람이 받든 말든 난 내가 용서해 줬으면 되지. 참으로 용서받은 사람은 참으로 자기의 빚이 얼마나 큰 빚이었던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탕감받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임금이 괘씸한 것은 그 만 달란트를 용서받고도 만 달란트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는 것. 감사는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얘기를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실제 하는 분으로 생각하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죄 용서받은 것을 남의 일로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나의 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죄가 어디서 도말될까요? 죄의 현상은 이렇게 있는데 죄의 현상이 죄가 어디서 도말되었길래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깨끗하시다 도말됐다고 그럴까요? 어디서 도말되었길래?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만일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면 참 불안하죠. 어떻게 좀 잘못 보였다가는 그냥 하나님한테 밉보이지 않을까. 근데 인간의 구원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건지 아십니까? 인간이 이뻐서가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힘드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누구의 허물을 도말하시나 하면
내 허물을 도말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디서 도말된 겁니까? 하나님의 머리에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기억의 소원지를 잃어버려 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밑에 보면 내가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내가 너를 구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너의 죄보다 훨씬 큰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너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능가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부모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능가할 수 있는, 자기의 모든, 그냥 자식의 죄가, 죄에 대해서는 치매에 걸려, 이 부모들은. 네.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뭐가 커서? 사랑이 커서. 이 사랑이 크다는 얘기는요, 누구에게든지 사랑이 있죠? 무슨 사랑이 큰지 아십니까? 의부 자식에 대한 사랑하고, 친자에 대한 사랑하고 다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뭐보다 넓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어머니의 사랑은 바다보다 넓고, 예. 이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겁니다. 이 서자는 사랑 받아도 항상 불안해. 예. 언젠가는 잘못했다 하면 뭐가 붙을 수 있냐면, 너 잘 회개했니? 이제 다음부터 안 그러겠지? 이거 다짐받고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그냥 받아들일까요? 근데 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친자는 잘못하고 들어와도 어떤지 아십니까? 당당해. 친자는 당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조사심판이 없을까요? 조사심판, 이 단상순위는 조사심판 없다고 그런다. 이상군은 조사심판이 없다고 그런다. 이런 부르면 나는 울고 싶어, 그냥. 그렇게도 이해를 못해. 누가 조사심판이 없다고 그래. 이해가 나 대신 울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앙헬 로드리게즈와 로이 아담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조사심판이라는 용어가 문제가 되므로, 검증이 끝난 재림전 심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비평자들의 자들을 무장 해제시킬 수 있다. 나 이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아니 공격만 받지 않으면 됩니까? 예? 하느님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랑 관계가 없고 사람의 공격만 받지 않으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서 재림전 심판이라는 용어를 바꾸자는 그 이유를 네 가지를 말했는데, 재림교회 내에서 이미 수용되고 있으니까. 벌써 재림전 심판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교리에서도 빼고 그냥 재림전 심판이라는 말로 바꾸자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로 하여금 조사가 아니라 심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눈 가리고 아웅하자 이 말이에요. 조사 기분 나쁘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성경에 심판하신다는 사상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세 번째, 재림 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입증하기가 용이하니까, 네, 성경에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초기 재림 교인들은 재림 전에 있을 심판에 대해 제한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의 재림 교회 신학자들은 심판의 범위가 조사를 넘어 옹회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저기 재림전 심판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정치인들은 정당에 무슨 문제만 있으면 이름 바꾸죠. 정당 이름 바꾸죠. 70년 정당 이름 변천사 인터넷에 있는 거 뽑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름만 바꾸면 백성들은 뭐해? 내용이 바뀐 줄 알아. 내용은 그대로인데 이름만 바뀌면 되나요? 그래서 옹호의 개념으로 확대된 조사심판 이론 한번 볼까요? 저는 사이비 조사심판 이론이라고 합니다. 사이비 조사심판. 이 사이비 조사심판에 제일 아주 히트친 게 뭔지 아십니까?
요건 이상구 박사님이 오셨어야 되는 건데, 이상구 박사님이 만들어낸 이론. 이상구 박사님이 어쨌든지 이 교회를 잘 좀 이끌어가 보려고, 이상구 박사가 이끈다고 그러는데 따라올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제 잘 좀 어떻게 옹호해 보려고 만들어낸 이론이 무비도세의 이론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다윗을 찾는 것이 조사심판이다. 그럴듯하죠. 네. 술값 대납 이론이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다니면서,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술을 먹고 다니는데 그 값이 얼마냐고 묻고 다니는 것이 조사심판이다. 얼마나 좋으냐. 거기 수백 명이 있는데 막 아멘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조사심판입니까? 또 점령군 이론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동부에 정장노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인데, 왕이 어떤 성을 점령했으면 거기에서 환자들이 있고 다 아픈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 환자들을 다 치료해서 들여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점령군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선악과 이론. 선한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떻게 악한 사람을 구원하느냐. 선악과 이론. 네. 또 기름 준비 이론.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들어가고 기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고. 양과 염소의 이론. 네. 양은 들어가고 염소는 들어가지 못하고. 또 우주 주민 이론이 있습니다. 왜 조사 심판을 해요? 우주 주민에게 알려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주 주민에게 대단히 관심거리입니다. 그러나 반상순위가 죄를 짓고 안 짓는 것이 우주 주민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집사는 좀 관심이 있을까? 한 집사가 죄를 짓고 안 짓는 거. 네. 또 의의 옷 이론. 아,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데 왜 조사 심판을 싫어해? 네. 그런 이론입니다. 핵폐기 이론. 이건 아까 로이 아담스. 네. 핵폐기 이론은 뭔가 하면 핵을 사용해서 폐기해야 될 거 아니야. 예. 또 설거지 이론. 설거지 하고 나면 거기 쓰레기 있는데 쓰레기를 폐기해야 죄 문제가 해결되지. 그러듯 하잖아요. 또 거기 또 어떤 목사가 이거를 하면서 나는 이 이론에 아주 감동받았다고 하면서 또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예. 옥석 구분론. 돌과 옥을 구분하듯이 하나님께서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조사심판입니까? 요새 또 할분 나쁜 이론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달이 갚아야 되지 않느냐. 그 죄값을 다달이 갚는 이론. 할분 나쁜 이론. 또 3분론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층의라고 안 그리고 의화, 성화, 영화. 의롭게 되었으면 성화해야 되고 그래야 영화되지 않느냐. 그런 분에게 이 삼신론이죠. 그 다음에 삼위일체 있죠. 뭐 단군 환우 뭐 또 뭐지? 뭐 하여튼 셋이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셋으로 먹 딱 되면 그만 사람들은 꼼짝을 못해. 의화, 성화, 영화. 아 그렇구나. 이 성화 필요하네. 이렇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들으심으로 누가 거룩함을 입었다고요? 딱 우리가라고 말하고 여기 앉은 사람만 말하고 싶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 모든 사람이 정결케 되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함을 입었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자, 여기 사이비 조사 심판론 13개 아마 그 이상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보고 화해 부인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문제는 이겁니다. 화해 부인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목사들이 좋게 생각한 거 가지고 조사 심판이 복음인데 얼마나 좋은데 조사 심판을 반대해 이러지 마시고요.
화해 부인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좋은 이론을 화해 부인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화해 부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재림교회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그의 말은 하나라도 틀려서는 안 되는 그렇게 권위를 인정받은 화해 부인이 어떻게 생각할까? 화해 부인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들의 사건이 심리되는 조사 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그들의 죄가 도말될 수 없다. 그거 다 아닙니다. 저기 무슨 뭐 저기 핏값으로 다니고 그런 거 다 아닙니다. 할부론 이런 거 다 틀립니다. 설거지 이런 다 틀리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도말되지가 않는 겁니다. 언제까지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는 죄가 도말되질 않아요? 조사 심판이 마실 때까지는 뭐가 유효하지 않아? 십자가에 피가 유효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 유효는 어디 가서 유효하게 돼? 조사 심판이 마치길 때에야 예수 그리스도의 표에 유효 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효과는 누구에 의해서 발효가 되죠? 네? 누구에 의해서? 인간은 나의 죄가 내가 회개를 했나 안 했나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과가 발효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 화해 부인이 아까 같은 그 사이비 조사 심판 이론을 뭐라고 말할까요? 이러고도 조사 심판이 복음인데 왜 복음을 안 받아들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또 대증책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온 세상의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심사된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도 안심 못하는 겁니다. 그건 소용이 없어요. 언제 가서 봐야 돼? 조사 심판의 때에 봐야 하는 겁니다. 저는 조사 심판을 나노 단위의 검증이라고 그러죠. 나노 뭔지 아시죠? 10에 09개 있는 거 나노. 아니면 나노보다 더 심한 피코 검증인지도 몰라. 그러나 12개, 공 12개 있는 거예요. 어쩌면 펜토 검증인지도 몰라. 공 15개 있는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장 은밀한 동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문제는 비록 그것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잊어버려서 회개 못했어요.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잊어버린 죄일지라도 의롭다는 판결을 받느냐 정죄의 선고에 받느냐 하는 문제가 문제에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기억하는 죄만 회개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화해 분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사 심판을 목사들이 마음대로 교인들 듣기 좋게 말하면서 이걸 복음이라고요? 그거는 참 미안한 말이지만 목사들이 교인들을 뭐로 아는 거? 뭐로 알면 그렇게 말할까요? 이 교인들을 바보 취급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클리포드 골드스틴이 뭐라고 그랬냐면 속이는 적을 해서 1878년 켈로그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1887년 목사이자 교회 행정가인 더들리 켄라이트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1905년 아일랜드 웨일즈의 합회장이었던 알비언 벨린저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또 한동안 남아시아 지회장이었던 플레처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1922년까지 유럽 지회장으로 있던 루이스 리차드 콘라드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1980년도에는 데스몬드 포드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 아직도 이건 살아, 물론 데스몬드 포드도 살아있지만 언제 떠났는지 몰라요. 크리스찬 히스토리 잡지 편집장 데빗 네프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금년에는 뉴스타트 건강 강의로 건강 전도에 새로운 지평을 연 제가 왜 이런 말을 쓰나 하면 이상구 박사가 우리 재림교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건강 강의는 양념이었습니다. 전도회 하기 전에 간호원들이 나와서 한 15분 동안 물 많이 마시세요. 운동 많이 하세요. 뭐
한 15분 동안 이렇게 말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상구 박사가 들어와서 건강 전도가 전도의 주 메뉴가 되었습니다. 예. 건강의 주 메뉴가 되면서 안식일 교가 갑자기 어떤 교회를 바뀌었어요? 주목을 받게 되죠. 예. 참 우리 한국 안식일 교회에서는 축복이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상구 박사가 성경을 대강 봤으면 되는데 진실로 성경을 보다가 그만 눈이 떠져 버린 겁니다. 저는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박사 학위 하나 따는 건데 저는 여기 이름 쓰고 싶어도 네가 뭐 거기 들어갔냐 그럴까봐 내가 이름을 조금 썼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 하면 교회를 떠날 뿐 아니라 이렇게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안식일교가 뭐라고요? 거짓이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예. 다른 사람이 666이 아니라 엘렌지 화이트 666이라고. 예. 이러면 한 번쯤 반성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반성하지 않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왜 2300조야 문제를 제가 들고 나와서 문제시할까요? 한 번도 유튜브에 나와보지도 않은 사람이 아주 마음먹고 유튜브를 찍는 이유가 아마 어쩌면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거예요. 시작이자 마지막. 조사 심판의 문제점은 그 시작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이 출발하는데 먼저 출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작 나팔을 호각을 분 사람이 뭐 다시 불죠. 예, 다시 시작하라고 부정 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재림교회는 무엇을 부정 출발한 교회인지 아십니까? 예? 무엇을 부정 출발한 교회인지 아십니까? 2300주야 시작을 부정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2300주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 윌리엄 밀러와 같은 걸음을 걷게 된 겁니다. 이 대쟁체에 보면 2300주야가 마치는 1844년에 조사 심판과 죄를 도말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2300주야에 조사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면 예수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언제 들어가셨는데 이 스데반이 죽으면서 보니까 하느님께서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보았죠. 1844년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면 승천하자마자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나왔다가 들어가셨을까요? 언제 다시 나왔다가 1844년에 다시 지성소에 들어가셨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죠.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승천하자마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던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나오셨다가 1844년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을까요? 어떤 분은 조사 심판을 반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반대하는 거다. 하여튼 말 쉽게 잘해. 정말 중보가 1844년에 시작되었을까요? 네?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욥은 어느 때 사람인가 하면 아브라함 때 사람입니다. 그때 벌써 중보 사상이 있었습니다. 중보자가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다고요. 예.
시편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에서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자가 되옵시오. 이렇게 말하면 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구약시대에는 하늘에 계셨는데 중보자가 하늘에 계셨다가 또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십자가에서 다시 올 하여튼 하느님 바쁘셔 올라. 예. 그리스도 예, 로이 아담스와 앙헬 로드리게스가 말한 것처럼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하느님 앞으로 가셨다가 소위 저적한 봉사를 시작하셨다. 거기에 빨간 줄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뺀 거를 내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거를 집어넣으면 금방 드러나니까 그 말은 또 뺐어요. 그러니까 첫째 칸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첫째 칸 봉사를 시작하려면 나와야 되잖아요. 2300조의 끝인 1844년에 그분은 다시 둘째 칸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빼고 소위 둘째 칸 봉사를 시작하셨다. 이 글 쓰는 사람들이 글을 다 쓰면 자기 잘못이 드러날 경우에는 이렇게 빼고 씁니다. 그러니까 잘 읽으셔야 합니다. 1844년에 지성소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1844년 이후의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든 누가 돌보실까요? 지성소에 들어가셨으니까.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돌보지. 그러면 왜 1844년에 들어가셨어? 성소에서도 영적으로 돌보면 되지.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하이프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셔서 오순절 때 성령 강림했죠. 그것은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더 이상 죄에 많고 슬픔에 찬 인간들은 대제사장이 나오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이제부터는 구주께서 모든 하늘의 하늘에서 제사장과 대언자로서 직무를 행하실 것이다. 제사장 직무를 대언자로서 직무를 언제 행하신다고요? 나올 필요 없이 들어가시자마자 나올 필요 없이 그런데 언제 나왔다가 1844년에 다시 들어가느냐 하는 말이죠. 그러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여튼 말을 잘도 만들어내. 하늘 성소는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기능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고 가고가 아니라 기능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기능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하늘에는 성전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지리적으로 왔다 갔다 했다 한 게 아니고 기능적으로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하늘 성소를 기능적 개념으로 보면 조사 심판 교리가 합당할까요? 네. 대상이 다른 겁니다. 심판의 대상이 하이프인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온 세상의 심판장 되신 하느님 앞에서 심사되는 하늘 법정에서 기울이는 하늘 법정에 기울이는 흥미에 비하면 누가 기울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늘 법정과 이렇게 비교한다 이 말이에요. 다만 희미한 것에 불과하다. 쉽게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온 세상의 심판장 되시는 하느님 앞에서 심사된다 하는 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면 그렇다고 생명책에 기록되면 다시 하느님을 안 믿어도 구원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느님을 믿는 한. 조사심판 그 얘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조사심판 이야기는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믿는다고 해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조사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고 여기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은 결코 지우지 않는다는 얘기는 믿음에서 떠난 사람은 지워지죠. 믿음에서 떠나지만 않으면 지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확실한 구석의 이야기가 잘못 이해될까요? 왜 어떤 사람은 십자가로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로 안 되고 죄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이게 바로 누구와 누구의 차이인가 하면 적자와 서자의 차이입니다. 적자는 죄를 져도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받아들일 것을 믿죠. 근데 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서자가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여기 서자가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좀 따지려고 그랬어요. 이 서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딜 따져? 나 나가본 것만이지. 적자와 서자는 참 미안하지만 재림교회의 복음은 서자 복음입니다.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개념이 적자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죄를 갚으셨다? 그것으로 끝. 내 죄값을 갚으셨다? 그것으로 끝. 그러나 서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 죄를 갚았지만 내가 가서 뭐 해야 돼? 잘못했다고 다시 빌어야 됩니다. 그게 적자와 서자의 차이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잔치자리에서 임금이 손님을 심사하는 일은 실물교훈에 있는 말입니다. 심판을 표상한다. 복음잔치에 참석하는 손님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며 그런가요? 여기 복음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생명책에서 전혀 저희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만 조사하나요? 하나님께서? 종들이 길에 나가서 누구를 데려오죠? 악한 자나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쫓겨나죠? 넌 성품 나쁘게 생겼어 하고 쫓아냈습니까? 예복을 입었는데 무슨 예복? 너 왜 옷을 이렇게 더럽게 입고 왔니? 이겁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사람이. 나 우리 집에서 이거 제일 깨끗한 옷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임금이 옷을 마련해 줬는데 안 입었다고 말할 때는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유구무원인 겁니다. 실물교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복음잔치에 참석하는 손님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며 생명책에서 저희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다. 복음잔치에 참석했다고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조사심판의 대상이 된다. 믿는 자들이 조사심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죠. 성경 검색 찾아보면요, 악인하고 옆에 심판하고 딱 검색하면 악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의인하고 심판을 누르면 검색이 안 돼. 의인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상으로 의인은 뭐가 나오냐면 의인은 의롭다고 말하죠. 의인은 심판을 받는다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인에게는 심판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인은 뭐에 들어가? 영생에 들어갑니다. 의인은 살리라. 의인은 구원이 가까이 왔고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의인이 상을 받을 것이요. 이게 의인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의인에게는 뭐가 해당되지 않아? 심판이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조사 심판의 문제점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뭐가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를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데 뭐까지? 잊어버린 죄까지 검증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구 박사님 하는 얘기가 안식일 교회가 틀렸다가 아니라 안식일 교회가 그 고치면 바른 교회가 돼. 이 얘기입니다. 1844년 이후에
다른 말을 했다. 그제는 틀리게 말했지만 안식일 기회로 하여금 살기를 가르쳐준 겁니다. 어떤 누구도 공격받지 않을 길을 가르쳐준 겁니다. 근데 그걸 가져서 뭐라고 말해요? 저는 앞과 후 똑같이 말했어 하면 앞에서 잘못 말했으니까 뒤에도 잘못 말했죠. 그러면 그건 뭐야? 그건 잘못됐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능적으로 봐도 여전히 문제가 생기는 그것은 그 대상뿐 아니라 그 결과가 다른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할 죽음을 누가 죽어야 돼? 대신? 사단 대신 아사셀 염소를 죽였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나의 죄를 누가 지시죠? 예수님이 지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아사셀 염소를 사람들이 없는 곳, 사람들이 있는 곳에 놔봤자 짐승은 뭐밖에 안 돼? 잡혀먹는 것밖에 안 되니까 사람이 없는 무인지경으로 보내서 자유케 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사단으로 보느냐, 예수님을 사단으로 보느냐, 아니면 나를 구원할 구속주로 보느냐. 조사심판 문제는 이겁니다. 조사심판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심판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을 반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조사 심판을 싫어하는 이유는 성품 변화가 싫기 때문이다. 인간을 그렇게도 몰라. 예? 인간을 그렇게도 모르나요? 인간에게 있어서 선한 사람은 어떻게 예. 미안합니다. 선한 사람은 밭에 비가 와가지고 예? 농사도 잘 돼. 악한 사람은 어떻게 돼? 다 말라가지고. 이거는 인간이 타락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초, 초기 정보를 잊어버리면서 마음에 딱 박혀있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딱 머리에 박혀있어요? 선해야 된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누구든지 어떻게 하기를 원해? 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조사 심판을 싫어하는 것은 성품 변화가 싫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선하기 원하죠. 악하게 행동을 하는 것은 그의 사정이 그럴 수밖에 없는 어쩌면 그의 환경이나 정신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원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어떻게 하길 바래? 다 착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뭐 한다고요? 성품 변화가 싫어해서 조사 심판을 싫어한다고요? 어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 목사들이 단에서 하는지 나는 참 재림교회 목사들의 상식을 의심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니 심판 없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다. 제가 속으로 입으로는 말 못하고 입이 있다고 함부로 말하네. 다른 복음은 그런 뜻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1장에서 다른 복음을 말하면서 2장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외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다른 복음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이고요. 그 예수는 그런 사람들의 예수는 다른 예수인 겁니다. 이 얘기는요. 이 얘기를 안식일 교회에 대고 하는 사람은 안식일 교회를 사랑해서 말을 할까요? 아니면 미워서 말을 할까요? 제가 안식일 교회가 미워하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말도 못하는 사람이 왜 제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이것은 나의 구원 문제이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
내가 살고 죽는 건 또 둘째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 문제,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해서 오해를 벗게 드릴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 못한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 복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세번장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사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이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악인은 벌받고 착한 사람은 선하게 받는, 그러니까 그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심판이 복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일이 있다는 것이 있다는 날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심판하실 그날이 드러날, 그날에 드러날 일입니다 하는 얘기는 심판도 없고 구원도 없고 멸망도 없고 하면 뭐 하러 예수 믿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일이 복음이라는 얘기지 조사 심판이 복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유대인들에게 신명기 6장 4절에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면서 그분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을 때 신이 하나냐 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유일신이라고 할 때 그 유일신은 어떤 유일신인가 하면 자기네들만 구원할 신입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으면 그건 유일신이 아니야. 그건 그 신은 다르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신은 다르고 자기네들을 구원하는 신은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은 신은 무슨 신? 자기네들만 구원할 신이었죠. 유일신의 버금가는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남은 무리 사상이죠. 남은 무리 사상에서 중요한 것은 뭐? 품성 변화입니다. 유일신 사상에서 중요한 것은 뭐였죠? 율법이었죠.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남은 무리 사상에서 중요한 것은 율법대로 품성 변화. 네.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으면 안 될까요? 뭘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죄는 그의 희생제물의 피로 없어졌다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남은 무리를 잡고 있는 생각은 남은 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돼? 특별한 일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 죄를 제거할 특별한 일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뭘까요? 조사 심판입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어릴 땐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크고 나면 적자와 서자가 다르죠. 적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방에 갇혀가지고 무슨 생각해? 내가 이제 돈만 벌어봐라 나가지. 서자는 네, 그렇게 생각하죠. 적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면 적자는 대들어요 지금. 여기, 누가 적자일까요? 여기 대드는 게 적자입니다. 여기 대드는 게 적자야. 잘못하고도 따뜻한 게 적자라는 말입니다. 왜 품성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적자에게는 왜 품성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왜 서자는 하느님께서 다 갚았는데도 품성이 문제가 되고 적자는 하느님께서 저기 다 갚아주셨다는 것을 믿고 네, 그러죠. 이 적자 사상은요,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상은 그리스도 교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거 하나 알면 성경은 다 알았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저절로 풀려나갑니다. 이 사상만 가지면. 예. 이 세종 5월 5일에 이종무와 그 아래 부대장 박실 둘이 대마대 정벌에 나갔습니다. 근데 박실이 그 중에 몇 명을 데리고 나가서 야간 작전을 한다고 싸우다가 그 군사들을 다 잃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싸움에서
이 정무가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몇명 군사를 잃었다는 그 정보가 들어가서 그 조정에서 박씨한테 벌을 줘야 된다고 하는 말이 오고 갈때 이종무가 한 말입니다. 패군이란 전쟁터에 나가 적과 싸워서 패해 돌아온 군사입니다. 전쟁을 하는 중에 국부전에서 1승 1패는 병가의 상사입니다. 싸움 전체를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 장병에게 무슨 패군 지장이란 불명예를 씌웁니까? 그는 당당한 개선 장군의 한 사람입니다. 어찌 내 부하의 한 사람에게라도 패군의 허물을 씌우리일까? 예수님이 이겼으면 나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 나는 승리자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이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이 적자와 서자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적자는 당당하게 주장할 수가 있고, 서자는 무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재림교회 복음은 무슨 복음? 서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심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사단이 죽을 때,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사단은 심판을 받았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우린 지금 비록 이 땅에 있지만, 다시 말하면 탈레반의 돈을 다 갚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올 길을 기다리고 있지만, 거기서 고생하고 있지만, 나는 뭐 받았다? 구원 받았다. 화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벌써 이미 그 나라에 가 있는 겁니다. 뭐를 믿으면? 예수께서 이기셨다는 것을 믿으면. 장기판에서 왕이 죽으면 다 게임 끝나는 거죠. 싸움에서 끝났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심으로 사단이 쫓겨났다는 겁니다. 다니엘 7장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쉴까요? 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